시작하겠습니다. 김자입니다. 제가 오늘 처음 뵙는데 진짜 네. 환하고 너무 아름다우세요. 고맙습니다. 오늘 저희가 정말 짜지도 않았는데 다 네. 하얀 색깔 옷을 입고 왔어요. 네. 환하게. 아마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아, 그 네. 그런 것 컨셉하고. 같아요. 네. 오늘 저희가 딱 처음에도 얘기해드렸던 게 무의치약이에요. 리턴 네. 투 무의치약. 자연으로 돌아가는. 네. 2016년이 좀 나름 굉장히 핫한 한 해였잖아요. 그러니까 안팎으로 굉장히 핫했어요. 네. 우리가 건강하려고 썼던 가습기랑 치약에서 진짜 상상도 할수 없는 그런 성분들이 나와서 정말 깜짝 놀랐던 한 해였는데, 그러면서 저희가 따로 준비해드렸죠. 네, 그래서 아마 우리 주부님들 이 치약 하나를 그 선택을 하시면서도 성분 자체를 정말 맞아요.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. 네. 아마 2017년 들어서면서 새해에는 좀더 건강하게 우리 가족들을 안심할 수 있는 네, 그런 그렇죠. 제품을 만나야 되는데 오늘 만나보시는 이 리턴 투 네이처 치약이 네. 바로 자연에서 유래된 자연에서 온 천연 성분의 치약입니다. 또 요즘에는 노케미족들이 좀 그렇죠.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. 뉴스를 봤는데 네. 이제 다소 가격이 좀 비쌀 수 있더라도 내가 네. 쓸 거니까 나의 가족이 그렇죠. 쓸 거니까 네. 정말 내가 구입하는 그 상품만큼은 천연의 상품으로 네. 합성 섬유가 안 들어가 있는 상품으로 네. 골고루 막 따지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바로 노케미족이래요. 오늘 그분들은 이 방송 놓치시면 안 돼요. 네. 이미 뭐, 우리 주부님들 사이에서는 아주 깐깐한 주부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, 입소문에 의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. 하지만 조금 더 오늘은 그 효능이나 효과, 그리고 성분들을 저희가 한번 더 꼼꼼하게 따져가 보면서,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그 구매해 보시면 훨씬 더 우리 가족 건강에 안심 지킴이 건강 치약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이 제품이 정말 좋은 네. 건요. 일단은 임산부도 사용할 수 있는 치약이에요. 그렇죠. 임산부뿐만 아니라 어린 아이까지 쓸수 있는 치약이라는 거죠. 네. 이 아이가 쓰는 치약은 왠지 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되거든요. 당연하죠. 사실 우리 아이들 치카치카 하면서 걸로 양치질 하다가 자, 맞아요. 뱉어봐 하면 꼴깍 삼키는 맞아요. 경우가 맞아요. 많습니다. 그래서 맞아요. 근데 이럴 때 만약에 이 치약에서 좋은 성분이 아닌 정말 유해 성분이 들어가 있다면 우리 아이들 몸속에는 장시간 이런 것들이 축적이 되는 거 아니에요? 그러면 그렇죠. 나중에 정말 좋지 않은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분 하나하나가 중요한 겁니다. 진짜 네. 정말 정말 너무 말씀을 잘하셨어요. 네. 아이들은 가끔 이렇게 하다가 또 네. 막 꿀떡꿀떡 막 삼키고 한다고 그렇죠. 하잖아요. 네. 네. 보통 우리가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 파라벤이라는 그 성분이 이 네. 파라벤이라는 성분이 입자가 굉장히 작대요. 그래서 그렇죠. 이거를 뱉어내더라도 쌓이고 쌓인대요. 그렇죠. 이게 그러니까. 분자량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인체에 흡수하는 게 굉장히 빨라요. 아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또 거기다 이 무방부제를 우리는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 파라벤 자체가 그 유통기한을 장기간 이렇게 늘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장점은 많지만 사실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그런 독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. 이런 것들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오랫동안 쌓여 있다 보면 이거는 어른도, 아이도, 우리 임산부도 다 좋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네. 또이 치아라는 거를 오복 중에 하나라고도 네. 뽑잖아요. 진짜 이 치아 건강 하나만 제대로 잘 지키면은 네. 절약할 수 있는 게 네. 엄청 많죠? 엄청 당연하죠. 많죠. 사실 우리 그 어머님들 아마 그이 치아 때문에 사실 네. 어린아이들이 막 이렇게 씹기 시작하면서 이때부터 사실 구강 관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. 맞아요. 이 어렸을 때부터 관리가 좀더잘돼 있으면 네. 이게 나이가 들어도 좀더 편해질 텐데 사실 우리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치아가 좋지 않으면 치과에 가면 막 예민해집니다.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, 정말. 하지만 맞아요. 맞아요. 거기서 오늘은 좀더 건강한 치약을 만나서 좀 올바른 양치질을 하신다면 이 네. 20대의 치아를 80대까지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.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도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네. 내가 치아만, 그러니까 치아 건강만 잘 지키면은 그게 100세까지 계속 유지가 되는데요. 네. 근데 저는 이미 그거는 실패한 것 같아요. 좀 치아가 좀 약한 편이라서 그래요, 치과를 맞아요. 많이 이 갔어요. 사실 좋은 치아를 타고 났어도 네. 관리가 꾸준하게 되지 않으면 사실 그 관리의 가장 기본은 이 양치질이거든요. 맞아요. 그리고 양치질에서도 중요한 건 바로 이 치약입니다. 자, 오늘은요, 저희가 이 치약을 한번 이렇게 살짝 보여드리겠어요. 이 치약을 딱 보면서, 네. 아, 이렇게 예쁜 치약 보신 적 있으세요? 저는 케이스 보고서 이게 치약이야? 약간 네. 그런 생각 들었어요. 아, 정말 굉장히 이게 딱 보시면 상당히 심플하고 또 고급스럽습니다. 게다가 이 150g의 그 넉넉한 그 용량, 그리고 이렇게 그 튜브형으로 되어 있어서요. 또 이렇게 한 손으로 잡기도 너무 좋고요. 게다가 이렇게 뚜껑도 돌려